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칸 TV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제 저희가 동영상 유튜브를 한 지가 한두 달, 두달 조금, 세달 정도 됐군요. 세달 정도 됐는데 그 영상의 길이가 이제 길다는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댓글을 달아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입장이랄까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왜 영상이 긴지 물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서 긴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저 같은 리뷰를 하고 있는 후님보다 나이가 많아서 아마 많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초기에 이제 저희 영상에 저희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한두 개 정도는,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던 19년 1월 정도에, 저기 테스트용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홍보를, 전혀 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유튜브 이제 카운트는 만들긴 했지만, 영상을 올려서 어떻게 한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편집을 할 줄도 몰랐어요. 그냥 카메라로 찍기만 하고, 이제 한번 올려본 건데, 이제 아, 이런 게 이제 되는구나 하고는 이제 알게 됐고, 또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새로 알게 된 것들이 있죠. 영상이 지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말도 제가 몰랐는데, 엄청, 보통 언어에서 너무 많은 걸, 그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도 영상을 편집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게 굉장히, 언어 습관에서 평소에 잘 제가 몰랐다가 그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은 최근에는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라는 말이 너무 많은데 예를 들지도 않으면서 예를 드느냐 해서 편집을 할때 일단 예를 들어서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제 실력으로 자를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다 잘라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영상을 초기에 올렸던 것들은 편집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편집을 할 줄도 몰랐고 유튜브의 영상만 카메라로 찍어서 올리는 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이게 움직이는 건지 시스템을 한번 보고자 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 있고 그 이후에 올려놓고도 영상을 편집을 전혀 할 줄을 몰라서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막을 넣는다 이런 방법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런 축구화라든지 장비, 토탈해서 이제 저희가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긴 했는데,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그 앞에 있는 카메라가 캐논에서 나온 EOS 7D라는 카메라인데요. 이 카메라는, 지금도 대부분의 카메라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게 4메가바이트가 녹화물이 이게 FHD로 지금 촬영을 요즘은 4K가 대세이긴 하지만 4K로 촬영하는 건 아니고 FHD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요 7D 카메라인 경우에는 12분 정도 12면 13분 정도가 되고 4메가바이트가 차게 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것도 몰랐어요. 이제 모르고 있다가 이걸 하게 되면서 카메라가 꺼지길래 캐논 측에 문의를 했더니 이 디지털 카메라인 경우에는 캠코더랑 달라서 녹화 시간에 무제한이 되게 되면 캠코더로 분류가 돼서 아마 수입 통과하는데 다른 문제가 생기나 봐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나오는 디지털 카메라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12분마다 이제 카메라 자동으로 꺼지니까 처음에는 녹화를 했다가 꺼진지도 몰랐어요. 모니터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카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돼서 그래서 지금 제 앞에 이렇게 핸드폰이 놓여 있는데 이 핸드폰으로 촬영을 할 때마다 해서 제가 시간을 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고서 앞에 두고서 이렇게 가끔 보면서 이제 분량을 맞춰주려고 하는 건데, 매번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시간이 항상 초과가 돼요. 초과가 되고 있어서, 이게 간단한 주제로 처음에 한 12분 정도면 되겠지 하고 시작했던 게 보통 30분이 다 넘어가는 상황이 되는데, 우선은 저도 그렇고 같이 하고 있는 이 후니가, 우리가 시작을 할때 했던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축구화 리뷰들은 되게 많죠. 우리나라에 있는 올드 에프치니 축구는 장비빨이니 그런 거부터 해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지금 하고 계시고, 카포라든지 뭐, 사카도 아마 하는 것 같고, 이제 유통만 하고 계신 분들도 하고 계시고, 유튜브 크레이지11인가요? 크레이지11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이제 그분들의 이제 뭐, 대부분은 아닌가요? 대부분이랑 좀 그렇구나. 올댓포츠나 장비빨 같은 곳은, 산업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또 다른 회사들은 실제 축구화를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연계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대개의 리뷰라는 것들이 판매와 직결이 되죠. 그래서, 판매가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뭐 리뷰 내용은 둘째치고, 그렇게 나오는 리뷰들이 되게 영상이 짧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유니스포츠나 또 프로다이렉트라든지, 뭐 러벨이라든지 뭐 미국의 사카닷컴 다 비슷합니다.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것도 실제로 1분에서 3분 정도 길이로 대부분 다 만들어지니까 영상들이. 근데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현재까지는 축구 리뷰 위주로 가고 있긴 하지만 단순하게 축구만 리뷰를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었어요. 없었고, 저희 이제 그 페이지, 그러니까 저희 채널 이름을 보시면 레플리카룸 TV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제가 원래 하는 일은 이제 레플리카를 주로 파는 일이고, 국내에서는 올해로 18년? 만 18년, 19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축구화를 수집한 지는 오래됐지만, 레플리카도 개인적으로 수집한 지는 뭐 94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사실 레플리카는 그보다 더 오래되긴 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히스토리들이 있고, 뭐 축구공, 그 다음에 신가드,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생각 중인 게 이제 그 우리나라 유행하고 있는 넌슬립 삭스, 그 다음에 래핑하는 소재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뭐 제가 좋은 거를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아니면 싱가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는 편인데, 어쨌거나 이제 그거를 진행을 할때 저희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는 데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단순 판매 축구화를 파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레플리카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리뷰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단순하게 판매 입장이 아니라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적 잘 안다고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만약에 호칭을 할수 있다고 하면, 전문가 입장에서 제품들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제품들에 대해서 아는 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축구에 대해서 잘 알게 되도록 하거나 하는 뭐 그런 입장. 그래서 단순 언박싱의 리뷰와는 조금 다른 쪽으로 가자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들, 뭐 내용이 다그 포커스만 맞춰서 요점만 딱딱딱 말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그거는 저희가 하는 거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타 리뷰들과는 뭐그 차별성이 없어지니까 그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식대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래서 영상을 줄이거나 그 다음에 뭐 주제가 짧아서 줄일 수 있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거나 하다 보면 굳이 시간의 제한을 받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충분히 하되, 요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도의 편집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현재는 제 기술로는, 제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다음 자막을 넣는 것도, 풀 자막을 넣는 거는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엄두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 일을 전문으로 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리고 12분짜리 길이를, 30분 보통 넘어가는 길이를 지금 12분 줄이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반대로 30분을 그대로 풀테이크로 가기 위해서 지금 제가 그 구입을 고려 중인 카메라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 제품인데, 그거는 아예 제한이 없어요. 녹화 시간 제한이. 그러니까 메모리 카드 용량만큼 그대로 다할수 있는 거여서, 오히려 저희는 지금 그런 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그 촬영을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상이 너무 길어서 보시기 불편하시면, 어떤 분은 저희 영상이 너무 길어서 잘때 자장가로 쓰신다는 분도 계세요. 그 댓글에 뭐 고맙죠. 어쨌든 시청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뭐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은 다 고맙고, 저희는 어쨌거나 협찬이라든지 그 다음에 판매라든지 그 다음에 유튜브 수익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에는 사실 큰 구애 없이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들, 국내 축구 용품계 아니면 뭐 축구와 레플리카, 뭐 트레이닝웨어, 그 다음에 뭐 신가드 축구공 이런 거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아는 방식대로, 저희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하고자 하는 게 유튜브 채널의 기본적인 목적이어서, 뭐 듣다가 불편하시면 스킵을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하시다 보면서 또 조금 뭐 듣기 싫은 부분 있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취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그 방향으로 현재까지 가고 있고,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축구와의 이제 관련된 것들이 계속 뭐 많은 분들이 너무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어서, 근데 저는 뭐 축구뿐만 아니라 이제 레플리카를 개인적으로 수집도 오래 했고, 보유하고 있는 레플리카도 굉장히 많죠. 제가 한 2000벌 정도 되나? 레플리카는 사실 수집은 2006년인데 중단을 했어요. 이게 너무, 이게 그거를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지루하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많은 걸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신 이제 트레이닝웨어들은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할 때 사용하시는 부분이니까, 제 개인적으로 한 30년 가까이 이 외부 클럽팀의 레플리카 트레이닝웨어에 대한 또 정보는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기능성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뭐 축구공, 그 다음에 저기 신가드 이런 건데, 사실 신가드한 축구공은 할 수 있는 부분 되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조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거는 비껴가고, 대신에 좀 새로운 우리나라 잘 안 알려지는 분야들로 랩핑 그 제품들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추가로 하거나,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이 긴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 원래 하고자 했던 방향이 이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미리 양해를 해 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아마 영상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조금 감안을 하셔서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도 뭐 저희 기대치 않게 너무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고 계신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계속해서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